안녕하십니까. 남인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중에 하나로 결산자료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산자료 입력을 해서 당기 손익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결산자료 입력에 회계 프로그램의 결산 마감 순서로 전체 프로그램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결산자료 입력은 이제 재무제표가 다 마감이 되고 당기 손익이 확정이 되고 당기 순이익이 계산을 하면 이제 세금 산출을 위한 기본 자료 과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고 재무제표 마감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자료가 필요한데요. 기본 자료에 해당되는 일반전표 분계장 입력을 해놔야 돼요. 입력을 하는데 차변 대변 토탈 금액이 각각 76억 6,641만 2,442원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고 기본 자료를 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계장 예시자료를 입력을 해놓습니다. 결산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체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회계가 있고 인사급여가 있고 개인 조정이 있습니다. 이제 회계에서는 기본적인 전표 입력 과정이 필요한데요. 인사급여는 원천징수 신고했던 내용을 장부에 전표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전표 관리에서 진행하는 업무인데요. 매입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했던 자료가 모두 입력이 되어 있고요. 주요 장부가 있는데요. 주요 장부는 현금 출납장,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이 있는데 주로 잔액 명세서 맞추고 정리하는 과정은 거래처 원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 화면이 있는데요. 결산 재무제표는 결산자료 입력을 해서 당기 손익 확정을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가 정리가 되고요. 결산 부속명세서도 정리하는 화면이고요. 이제 현금 시제정리는 현금 예금 잔액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결산 장부에서 또 밑에 보면 영수증 수치명세서 정리하는 화면으로 해서 전체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결산 마감을 하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과정인데요.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에서 결산자료 입력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원가가 있는 회사는 원가를 확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가 금액을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항상 감옥별 제출용 표준용으로 읽어줍니다. 재무액에서 반영됐던 재무제표가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용까지 읽어주는 절차가 꼭 필요하니까 내용 동시에 진행을 하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요. 이제 손익계산서는 당기손익 확인을 하고 이제 원가에 반영된 금액을 검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능모음에서 이제 손익계정으로 대체전표 반영하는 추가 기능을 눌러줘야 되고요. 감옥별 제출용 표준용으로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법인에서 진행하는 업무이고요. 개인은 이제 들어가지 않고요. 다음은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서 당기 손익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감옥별 제출용 표준용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학계잔액산표 감옥별 제출용 제출용으로 읽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화면인데요. 결산자료의 결산 말일까지 일자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매출을 검토를 합니다. 매출 검토하고 이제 제품 매출 원가, 원가 금액을 확인을 한 다음에 재고가 있는 회사는 재고 금액을 여기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재고 명세서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경비를 또 세무조정 대상 개정 과목 등 모두 검토를 한 다음에 결산을 완료를 시키는데 감가상각도 정리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당기순이익 확인된 금액에 정의를 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해서 완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조원가 명세서인데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는 데는 이제 바로 손익계산서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조원가를 보게 되면 감옥별 제출용 표준용으로 읽어주고요.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해당되는 원가의 내용 찾아서 다 정리를 해줘야 되고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로 들어갑니다. 손익계산서에 감옥별 제출용 표준용으로 꼭 읽어주고요. 해당 내용, 원가에 반영됐던 금액 확인을 하고 이제 비용을 검토를 합니다. 비용은 이제 원천징수 신고했던 금액이 원장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원천징수 신고한 금액하고 원장 반영 금액이 틀릴 경우에는 또 소명 자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과정 정리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 외에 접대비, 세금가공과 각각 세무조정 대상 개정 과목을 찾아서 정리를 미리서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재무제표 마감하는 과정인데요. 손익계산서 이제 기능 모음에서 추가를 해줍니다. 대차 대조표로 들어오는데요. 감옥별 제출용 표준용으로 읽어줍니다. 회계에서 재무제표 마감된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 이제 자산 총계하고 부채 총계, 자본, 당기순이익이 해당 금액이 맞는지 검토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국세청에는 이제 표준용 재무제표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마감을 여기 회계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이제 금융기관하고 이제 그 해당되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이제 자료 요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합계잔액시산표로 들어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로 들어오게 되면 감옥별 제출용 표준용으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대변에 비용이 이렇게 대체되어 있는 내용으로 확인을 하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자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